하나님께서도 무료드시다가 요양원에 가신 거네요. 몸만 먹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서요. 집에서 기르는 쥐들이었나요? 잘 모르는 쥐들이었어요.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. 정말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. 그 쥐새끼들은 네 동생들이라고. 네가 엄마 딸인 것처럼 그 쥐새끼들도 그렇다고. 엄마는 어미지라고. 아네. 불쌍한 우리 어머니, 그 겁많은 양반이. 영군이도 아나요, 그 애기? 영군이가요? 아니에요. 어머니 기분이 그날따라 좀 그랬겠죠. 그 새끼지하고. 저도요, 곱창이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. 선생님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. 환자들하고. 블락을 콘센트에 묶겠어요. 블락. 혹시 영군이도 자기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한 적 없나요? 없어요, 선생님. 우리 어머니 괜찮겠죠?